강아지 6종 야구모자 제작 방법입니다. 저는 전투복 원단으로 해서 전투모로 제작을 했어요. 먼저 패턴부터 살펴볼게요. 전체 원둘레는 강아지 머리보다 좀 작게 넣어서 얹어서 쓸수 있도록 했어요. 원둘레가 25에서 26cm가 나오도록 만들었고요. 그래서 가로가 4.3, 세로가 8cm 박스 안에서 이렇게 그렸고요. 이 모양을 3개 연결해서 그려주시고, 앞중심이 될 조각은 0.7을 올리고, 뒷판은 8cm 높이 그대로 쓰면서, 사이드 조각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세요. 그럼 앞중심이 될 조각이 한 장, 사이드 조각이 두 장, 뒷판 조각이 세 장인데요. 이렇게 안감 6장, 겉감 6장, 총 12장을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챙인데요. 챙은 7.5cm에 5cm 박스를 그려주시고요. 그리고 세로선에서 2cm를 분할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챙도 안감, 겉감 한 장씩 두 장을 재단해 주시면 되는데요. 심지는 될수 있으면 빳빳한 걸 쓰시면 좋고요. 저는 챙에는 접착 솜지를 붙였어요. 안감을 붙인 겉감부터 구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 박음질의 핵심은 이 꼭지점 부분 있죠? 이 부분은 딱 완성선까지만 박는 게 핵심이고요. 그래야 꼭지점이 예뻐요. 조금 안 예뻐도 어차피 싸개단추로 손바느질을 할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